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어버린 오이 소박이로 간단하고 맛있는 오이 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이 소박이는 속을 털어내지 않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볼에 물 200ml와 국간장 2큰술, 마늘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원당이나 설탕 2큰술, 양조 식초 50ml, 청양고추, 오이 소박이 넣어 국수 양념 만들어주세요. 시원해지도록 랩으로 씌워 잠시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끓는 물에 쌀국수 넣고 4분 30초 삶아주세요. 밀가루 국수는 3분 30초만 삶아주세요. 소면과 마찬가지로 끓으면 물을 부어가며 2에서 3회 가라앉혀주세요. 삶은 국수는 냉수에 담가 건져주세요. 차갑게 식힌 소박이 양념, 구운 계란 반으로 자르고 무순 올려 완성합니다. 시원한 오이 소박이 비빔국수 완성됐어요. 아삭아삭 맛있는 초간단 오이 소박이 비빔국수 꼭 만들어 보세요.